의료 서비스 기기란 인체에 사용하면서 사용 목적이 질병이나 장애의 진단, 예방, 조정, 치료, 경감과 관련된 수단을 제공하는 기기, 기구, 장치, 재료, 물질 또는 기타 품목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단독 및 조합해 사용하는 기기를 포함하며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 치료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인 헬스케어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산업은 전체 의료산업의 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제품군으로 점차 복잡화 및 다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혹은 유사한 제품을 말하며, 질병의 진단, 치료 및 예방, 기능의 검사 등을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의료 서비스에서 U 헬스케어란 유비쿼터스와 헬스케어의 합성어로 정보통신 기술이 의료화 접목되어 환자가 병원을 찾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의료 서비스 기기는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한 기구나 장치 및 소모품은 물론 전자 의료기기 등 다양한 제품군을 포함하며 건강 및 의료 행위와 관련된 각종 진단 분석 및 의료 정보 시스템 등이 포함됩니다. 의료기기는 임상의학, 바이오, 정보통신, 전기전자, 기계 및 재료와 광학, 그리고 통계학 등 의학과 공학을 포괄하는 거대 산업 분야로서 진단기기, 치료기기, 의료용품, 치과재료 및 재활 관련 제품과 기기 등의 제조, 서비스의 융복합 산업 분야입니다. 의료 서비스 기기 분야는 바이오 의료 분야로 통합 분류하고 있으며, 기기는 사용 용도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으로 인해 보통 산업적 측면의 분류 및 안전 등급과 관련된 분류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로 인해 일반적으로 식약처에서 안전 등급과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기기 분야의 국내외 정책 동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은 2016년 연방 예산의 약 25%를 보건의료 분야에 편성했고, GDP의 16.4%를 의료비에 사용하고 있는 의료비 지출 1위 국가로, ICT 기술을 융합한 의료기기와 서비스를 통해 의료비 절감과 의료복지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료산업에 특화된 스타트업을 발굴해 자금 조달, 멘토링,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등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으로 융합 의료 산업의 성과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영국은 의료분야 스타트업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정책 지원에 집중하고 기업들이 관련 기술과 지식을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등 ICT 기반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중소 창업 기업의 창업 절차를 간소화하며 기술 혁신과 산업 활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유는 ICT와 의료기술의 융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및 데이터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보호를 위한 과학기술과 연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의료산업을 신흥시장으로 진출시키기 위해 사물 인터넷화된 의료기기와 이를 뒷받침하는 시스템, 기반 플랫폼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전략으로 의료 인프라를 수출하고 인재 육성 및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ICT 융합 의료 산업은 뛰어난 진단 기술과 생체 센싱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건강 상태나 질병의 징후 감지, 예후를 관리하는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해외에 이어 국내의 의료 서비스 기기 정책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 제5차 바이오 의료기술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차세대 의료기기 플랫폼 기술을 통해 ICT 융합 의료기기 기반 통합진단 솔루션 개발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또 정부에서는 R&D 지원 과제의 성공률 제고 및 신속 제품화를 통한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기간 단축을 이루고자 맞춤형 멘토링 전문 인력풀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허가, 신의료기술 평가 통합 운영 제도,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규정 개정,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모니터링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기 산업의 이슈 및 동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법, 약사법 등에 따라 산업의 경계가 확실했던 의료산업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결합하면서 그동안 규정되어 온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선 서비스 모델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경계의 소멸이 의료서비스 산업에서 헬스케어 영역을 포괄적으로 확장하는 형태로 변화시켰습니다. 소비자들은 스마트 디바이스와 센서 기술을 통하여 일상에서 손쉽게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기록 수집과 관리가 가능해지면서 이를 통한 건강관리가 하나의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인도, 케냐 등 인구가 많은 신흥 국가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고 국가별 맞춤 제품 선정 및 신제품을 개발하여 진출할 전망입니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은 헬스케어를 포함한 의료서비스 부문 관심 증가, 의료비 지출 증가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의료기기를 포함한 헬스케어 시장은 세계 각국의 주요 투자 분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생활의 변화 및 운동 부족에 따른 성인병과 만성질환 증가는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켜 공공과 가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의료기기 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핵심 기업들의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은 2014년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헬스케어 킷과 앱을 탑재한 애플워치를 발표하고 병원과의 연결을 통한 새로운 생태계 조성을 모색 중입니다. 반면 구글은 2014년 헬스케어 플랫폼 구글핏을 공개했고 이는 개인의 건강 정보들을 받아 공유할 수 있는 중앙 저장소 역할을 하며 애플의 헬스킷보다 좀 더 개방된 플랫폼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피트니스 데이터 활용에 집중하고 있으며 외부 업자들이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의료기기 시장은 오스템 임플란트, 삼성 메디슨 등이 소수 품목을 특화하여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생체신호 진단기기 분야에서는 삼성 메디슨의 영상진단기, 휴비치의 생체계측기기, 바이오스페이스의 체성분 측정기 등이 있고 치과용 기기 용품 시장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와 바텍 등 의료용품 시장에서는 루트로닉, 시우 메디칼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반면 수입사로는 한국 존슨앤존슨 메디칼, GE 헬스케어 코리아, 지멘스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의료서비스 기기의 시장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세계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3,378억 6,900만 달러로 추산되며 연평균 5.1%씩 상승하여 2021년 세계 시장 규모는 4,330억 달러가 될 전망입니다. 2016년 세계 의료서비스 시장 규모는 3,968억 달러로 추산되며 연평균 16.1%씩 상승하여 2021년 세계 시장 규모는 8,393억 5천만 달러가 될 전망입니다. 세계 인구의 고령화, 만성질환 환자 증가 등으로 헬스케어의 전반적인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과 중동 아프리카 등 신흥국 시장의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국내 중소 의료기기 업체들에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난이도가 높은 의료기기를 개발해 다국적 기업들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출시하면 시장 선점이 가능하며 아직 거대 다국적 기업이 공격적으로 신흥국에 진출하지 않아 영업 환경이 비교적 우호적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시장에 이어 2016년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5조 8천억 원으로 추산되며 연평균 3.6%씩 상승하여 2021년 국내 시장 규모는 6조 9,219억 원이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2016년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 규모는 4,886억 원으로 추산되며 연평균 16.1%씩 상승하여 2021년 국내 시장 규모는 8조 6,613억 원이 될 전망입니다. 국내 의료서비스 구축 사례는 증가하고 있지만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장은 더디게 성장하고 있으며 제도적 미비로 원격 진료 서비스도 시범 사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관련 업체들의 매출 규모는 크지 않은 편으로 주요 관련 업체 11개의 평균 매출액은 150억 원, 영업이익은 평균 13억 원 수준입니다. 다음은 의료기기 분야의 기술 및 업체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IT 기업들은 인공지능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IBM 와슨은 방대한 의료 영상 빅데이터 및 자연어 처리, 딥러닝 등의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암 진단 분야 시장을 선도하고 세계 인공지능 헬스케어 산업의 4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자회사 베릴리를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유전자, 생활습관, 질병 간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글로벌 제약사 GSK는 생체전자 의약품 개발을 위한 갈바니 바이오 일렉트로닉스를 설립하여 새로운 시장 창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미국 벤처기업 인리틱은 딥러닝을 이용해 방사선 사진, MRI, CT 스캔, 현미경 사진 등에서 악성 종양이 있는지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질병 판정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ICT 기반 의료기기 시장은 IT 서비스 및 장비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최근 텔코가 의료 기록 관리 및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 중심으로 시장에 진입하였습니다. GE, IBM 등 IT 장비 업체들은 의료 영상 정보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고 MS, 구글 등의 IT 서비스 업체들은 의료 정보 저장, 교환 서비스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렇듯 글로벌 기업들이 개인의 건강 증진, 질병 예방, 만성 질환 관리 및 치료 후 예후 관리 등 다양한 형태로 헬스케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와 같은 신흥 국가들 역시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정부 주도의 사업 및 초기 기업 중심으로 ICT 융복합 의료 서비스 및 기기에 대한 사업을 확산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어서 국내 기술 및 업체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료 서비스 산업의 국내 생태계는 기기 제조사, 솔루션 제공자, 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업체, 제도 지원자 및 수요자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진단 장비 등 기기 제조, 건강관리 서비스 등 서비스 공급자, 개인 건강 정보를 분석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업계가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의료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하여 세계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데이터베이스 관리 허점 및 의료 AI에 대한 기술적 부재로 인해 미국과 비교했을 때 약 2년 이상의 기술 격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의 플랫폼 기술은 의료정보 시스템을 기반 서비스 분야까지 확장해가고 있는 전통적 의료정보 플랫폼과 최근에 주목되고 있는 스마트 플랫폼이 상호 경쟁 및 보완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IoT와 빅데이터는 환자의 상태를 감지, 예측, 추론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기술로 스마트 헬스케어의 핵심 요소 기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IoT는 환자의 실시간 건강 상태 변화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환자의 행동 변화와 반응에 관련되는 라이프 로그 정보와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수용성을 담고 여기에 빅데이터 기술이 접목되면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반응과 행동 양태를 예측할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인 헬스케어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국내에서는 병원, 대학을 중심으로 수집된 의료 데이터의 활용성 증대를 위해 외부 소프트웨어 플랫폼 구축을 시도하고 있으며 해외 선진 ICT 기업과의 협업 역시 함께 추진 중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병원에 산재한 진료 정보, 임상 정보 등의 개인 건강 기록을 스마트폰과 같은 개인 휴대 단말로 공유하고자 하는 진료 정보 교류 시스템인 헬스 아바타를 개발하였고 서울 아산병원은 건강관리 기능과 심혈관 질환 발생 확률 정보 등을 제공하는 모바일 개인 건강기록 서비스인 내 손안의 차트를 개발하였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개인 건강정보를 개인 중심으로 수집하여 마이온 헬스빅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건강 추이를 예측하여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인체의 신호를 감지하는 센서와 그로부터 건강 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양한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하는 하드웨어 플랫폼 심베드와 웨어러블 기기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인 3일에 발표하였습니다. 국내 인프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의료기기 산업발전 체제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2017년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발전 기반 조성 제도적 지원 방안 도출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을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7년부터 5년간 추진할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였고, 이 계획은 중소 영세기업의 저가 의료기기 위주의 기술 추격형 산업인 의료기기 산업을 인공지능과 바이오, 로봇이 융합된 차세대 스마트 의료기기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 보건의료 R&D 지원과제를 통해 종합 역량을 제고하기도 했습니다. 연구자 중심, 창의 도전적 과제 중심, 신약 의료기기, 치매 등을 중점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의료 헬스케어 분야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는 프로젝트에 돌입했고, 방대한 진료 정보와 의약품 성분 등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으로 분석해 개인 맞춤형 정밀 진단 및 치료 등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의료 서비스 기기 산업에서 중소기업의 시장 대응 전략은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책적 측면에서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진행으로 인한 융합 분야의 신성장 동력화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법적 허용이 제한적임에 따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산업적 측면에서 모바일 환경 트렌드와 이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이 무한한 점이 있으나 세계화 전략의 부재 및 국제적으로 낮은 장비 신인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시장 측면에서는 세계 인구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전망이지만 동물 비임상 시험을 통한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와 임상시험 승인 절차가 복잡합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와 의료기술 및 임상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술 진입 장벽이 높은 선진국 독점형 첨단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하였을 때 중소기업의 시장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질환의 조기 진단, 예방, 예후, 예측, 진단, 치료의 융합 등 개인별 맞춤 의료가 핵심 키워드이며, 둘째, 고령화, 신체 활동의 감소로 치료에서 예방을 중시하는 환경으로 전환되어 사전 진단에 대한 수요의 증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의료 서비스 기기 분야의 기술 개발 테마는 총 8개로, 첫 번째로 치료 수술용 기구 및 기기는 치료를 목적으로 피부, 점막 또는 그 뼈의 조직을 절개하여 시행하는 외과적인 치료 행위에 사용되는 의료기구 및 기기를 포함합니다. 두 번째, 생체 신호 측정 진단 기기는 생체의 구조적, 기능적 상태를 나타내는 생체 신호를 측정하고 컴퓨터 또는 다른 전자장치를 통해 환자의 질병 진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기를 말합니다. 세 번째, 재활 및 보조 기기는 신체의 노화와 선천적 질병, 사고 등으로 저하된 인체 근골격 기능의 회복 또는 보조를 위한 의지 보조기기뿐만 아니라 신체의 이동 및 일상생활의 신체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모든 기기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 치과기기, 치과재료는 금속, 플라스틱, 세라믹 혹은 복합재료를 이용하여 손상된 치아를 충전 또는 도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포함합니다. 다섯 번째, 의료정보관리 플랫폼은 국내 보건의료 정보와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와 보건의료 정보의 표준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개인 중심의 의료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환자 맞춤형 개인 중심 의료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 개인 건강기록 시스템은 개인 건강과 관련한 모든 정보, 이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개인 건강관리 서비스, 그리고 개인 건강 정보와 개인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일곱 번째, 건강 정보 케어 서비스는 고령자 및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으로 생활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유전자 분석 서비스는 유전자 분석 기술 개발로 개인 유전 정보 해독의 시간과 비용이 단축되어 다양한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 변이들이 밝혀지고 있고 개인 유전 정보를 질병 진단과 맞춤형 치료, 나아가 질병 예측 및 건강관리에 활용하는 기술입니다.